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직전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윤 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 각각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근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혹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전직 비서실장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제가 좀 더 읽어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건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가 거기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만둔 뒤에는 정치 입문 않을 것.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선 야권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지사나 이번에 서울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꾸준히 대권 주자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몰린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적어도 일정 부분 국민들의 마음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든 야든 간에. 이건 단순히 야권에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여기에 대한 방점은 윤석열 총장이 결국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부분인데 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퇴임 후에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지금 청와대와 여권의 고위층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만에 하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어느 시점에 정치 참여를 결단했을 때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윤석열 총장을 믿어주고 신뢰해줬는데 야권 편에서 정치를 하다니 이건 배은망덕하다라는 그런 단서를 지금 달아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사실상 인사권부터 징계, 수사지휘권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관하고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발언들로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힘 빼기 전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후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유효한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현정님. 그런데 네. 사실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윤 총장에 대해서 저 사람 정치에 좀 입문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손을 먼저 내밀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여권의 양정철 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문제는 밝히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고검으로 어떠면 자천대에 가 있을 때 그때 양정철 원장이 와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본인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떠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단순히 이게 희망사항은 아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도 보면 어떤 그런 가능성,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구도에서 볼 때는 과연 이제 여당의 저런 생각은 어쩌면 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도가 점점 어쩌면서 보면 이제 그렇게 또 흘러가 있고 우리가 또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지금 대권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또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상황이 몰려가고 있는 것. 그 상황이 몰려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만든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것도 거기에 1등 공신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봅니다.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재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영향력 혹은 지지율은 역설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추 장관의 과거 목소리 저희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저 이준석 의원님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윤 총장은 이렇다 저 가타부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윤 총장 정계 입문 가능성 없다. 대통령 실장, 전직 실장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김동인 비대위원장도 별의 순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약간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용트림을 암시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다 이거 어차피 정치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윤 총장은 항상 정중동의 행보를 하면서 결국 총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약간 궤가 다른 것은 예.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얼마나 절박해질지 또는 얼마나 폭망할지 젊은 사람들 용어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측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봐도 대선 후보가 보통 처음에는 자기가 정권에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와 비슷한 성향의 대선 후보를 아니면 우리 팀 내에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당내에 좀 이견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본인과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 더 정권이 진짜 인기가 없어지고 폭망하게 되면은 당을 해체하자는 얘기부터 당과 싸웠던 사람, 우리의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들고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솔직히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정동영 후보 중심으로 대통령 민주신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후보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김동연 부총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인데 그 어쨌든 신선한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화평이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권이 진짜 나락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미지 쇄신을 하려 그러면은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의 인물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가장 강하게 대척점에 있었던 거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었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지금 김동연 부총리한테 하는 것처럼 추파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노용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상상하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약간 궤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약간 절박해지면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재명 기사 정도까지 이제 문호를 넓힐 것이고 더 만약 절박해지면은 더 극단적인 인물에게도 문호를 열 수 있다. 이 정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논평이신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빼면 조사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윤 총장의 지지율은 굳건한데요. 오늘 흥미로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저하고 같이 볼 텐데 1대1로 한번 한 여론조사 기관이 붙여본 모양이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대 땡땡땡. 근데 일단 이낙연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그 윤 총장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중도 진영 같은 경우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처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저는 윤석열 총장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했을 경우에는 중도 진영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지지를 좀 하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1대1 대결을 구성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진보와 보수가 자기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진보층이 결집해서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은 윤석열 총장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선명성 이런 부분이 좀 희석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좀 제가 각각 읽어볼게요. 윤석열 46, 이낙연 39. 그리고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건 오차범위 내니까
윤석열 45, 이재명 42. 뭐 물론 오차범위 내라는 가정 하에 두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이 크게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 여론조사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른바 대망론이 점점 탄탄하게 굳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과의 다툼에서 나왔다는 건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일단 집행이 정지되고 추미애 장관이 교체 국면에 오르게 되면서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사라진 이후에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더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좀 수습하는 국면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도 과연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유지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 지금처럼 양자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거나 또는 일정 부분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이나 또 정부와의 갈등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것만으로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인지하고 계속 지지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윤 총장과 양자대결 결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비해서 7.8% 뒤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3% 뒤지면서 오차범위 내로 따라 붙었거든요. 네. 이 결과만 보게 된다면 여권 내부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상정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아무래도 친문 주류의 또 지지는 받겠지만 친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재명 지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이어야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더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국면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광주 지역구의 민영배 의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를 표현했죠. 예. 청와대 비서관하고 나온 분마저도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지역구가 호남인데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가 여권에서 조금씩 보이게 될 때 이 경선 구도가 민주당 내부에서 훨씬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양자 대결 얘기와 윤석열 총장 관련 노영민 전 실장 발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제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볼까요?